저번화에서 결국 울보 커플의 관계를 알게 된 기석. 그런 울보 커플은 그날 저녁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언젠가는 걸릴 일이었어. 엄마가 소개하려고 했던 사람 만나볼까? 왜? 엊그제까지 마음에 든 사람 이때더니. 지호 씨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갔어. 남친 걱정은 안 되냐? 약사도 그래. 당당할 입장은 아니잖아. 내가 좋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가 어때서? 아니, 상처 있는 거야. 서로 퉁치면 되는 거고. 조카까지 달고 와서 남의 여자 보러 온 게 그거 뭐 잘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혼자 오기 뭐하니까 괜히 핑계 삼아서 애 하나 달고 와가지고. 상처 없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는 거네.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람이 어떻게 그 처지가 다 같을 수가 있나. 아들이야. 봤다니까 남자애들아. 은우 때문에? 은우도 은우지만. 무슨 나들? 그 사람. 지우 씨 아들. 멀쩡한 남의 딸 데려와서 왜 괜한 마음고생을 시켜. 우리만 좋잖아 싶보지. 벌받아. 혹시나 하는 생각도 하지 마라. 야, 약사 유부남이었어? 야, 이정인. 이 엄부야. 너 그 마음에 있던 사람이 혹시 미혼이야? 당장 그만둬. 아우. 정인아. 그래, 내가 자신 없다고 했잖아. 야, 이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지. 안 돼, 글쎄. 왜 그렇게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해? 당신, 혹시라도 얘한테 바람 넣을 생각하지 마. 어? 아닌 건 아닌 거야. 너 어떡하려고 이래, 어? 엄마가 다그치는 모습이 마치 지호의 엄마가 아닌 영주 엄마 같다. 무슨 일이든, 어? 경험해본 사람하고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야. 난 모르겠다. 아, 머리 아파. 잠깐만.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네 입장만 이해해달라고 그럴래? 너무 못난 짓이지. 그런 억지가 어딨어? 됐어, 됐어. 엄마와 영주는 지호와 정인을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인지 더 다그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네 일이니까 네가 잘 판단해. 그럼 돼. 반면 아버지는 아들인 지호를 믿고 맡기게 되고 한편 현수는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캄캄해 보인다. 사장님 뭐 식사하셨어요? 그 뭐 밥 먹을 때 찾아갔는데 안 계시던데. 그렇게 정인은 다음 날에도 지호 걱정 못지않게 은우까지 걱정하게 되고. 왜요? 반면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현수. 과장님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정인의 머릿속에는 현수도 기석도 아닌 바로 지호뿐이었다. 그리고 기석은 자신의 여자를 가까운 후배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고 반면 지호는 약사 선배 혜정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자신이 없어? 후회할 것 같다며. 시간만 죽이고 있을 거야? 하려는 일은 해결해야지. 해야지. 오늘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아, 너도 부모 될 마음 멀었다 아주. 근데 웃긴 게 지호 씨는 전화를 안 받을까 봐 무섭고 기석 오빠는 받을까 봐 겁이 나. 부모님 말씀 중에 자식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가 너 때문에 다 포기했다 희생했다야. 남친한테 욕먹을 각오도 안 했어? 그건 얼마든지. 다른 건 모르겠고 한 가지 걸리는 건. 은우가 커서 저 때문에 아빠가 연애도 포기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 것 같니? 아이,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닌데 왜 은우 핑계대냐고 유치하고 졸렬하게. 그렇게 긴 시간을 같이 했는데 그 끝이 너무. 아, 좀 그래. 끝은 무슨. 누나. 꼭 불리하면 누나래. 내 말이 틀려. 너 유치해.
연애는 서로 몰랐던 민낯의 바닥을 봐야 끝나. 아직 멀었단 거네. 멀었지? 심지어 엄만 꿈도 꾸지 말래. 나랑 처지 다른 사람하고. 쟤 웃기네. 그래서 네가 지금 엄마 말씀 때문에 갈등 중이라고? 우선은 유지호 씨야. 언니한테 완전 정 떨어졌을 거 아니야. 다시는 안 보고 싶겠지. 사고 친다며. 쳐. 내가 다 책임질게. 상처 줬는데 만나서 사과는 해야지. 후회하느니 해봐. 해봤다 아닌 말고지 뭐. 그럴 수 있는 여자 아니야. 그게 마지막이 될까봐. 아휴. 어우, 재수없어. 잘 안 되라고 빌 거야, 내가. 언제나 지호의 멘탈 누나 혜정의 귀여운 저주. 한편 기석은 자주 가는 단골바에 가게 되고. 어, 기석아. 지난번에 갔던 공원 어때요? 그 사이 울보 커플은 둘만의 장소를 가게 된다. 뭐야? 기석이? 야, 어, 있었네. 어, 잘 지냈어? 무슨 얘기 할 거예요? 특별히 할 얘기 있어서 온 거 아닌데.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어? 아직도 잘 만나고 그 이름이 뭐였지? 정인이? 보고 싶어서. 왜?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사람 놀리지 말고. 아 맞다 그래요. 정인씨. 그래 나 갖춰주지. 그래. 아니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화났잖아. 났지. 근데 아무래도 이정인이 그거 핑계로 도망갈 것 같아서. 사장님 저도 맥주 하나만 주세요. 어 알았어. 결혼 안 하냐? 야, 결혼할 때 우리가 축가 부르기로 했잖아. 너 그거 미리 얘기해라. 계속 말장난 할래요? 내가 진짜 바보인 줄 알아?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바보네. 술하고 자. 아, 뭐야. 술 마시러 왔어, 술 마시러. 짜리나 해, 술 마시러. 반갑다. 진심을 얘기하는데 왜 화를 내지? 정말 그게 다라고? 나 보고 싶어서 온 게 다라고? 왠지 기석은 점점 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 아, 다른 여자랑 만날까 보다. 어떻게 이런 말은 바로 믿어. 못됐어. 왜 안 들어와? 뭐 벌써 취했냐? 아니 바람 좀 쐬는데. 못된 건 빨리 배우게 되더라고. 그래도 그건 배우지 말자 지호야. 무슨 일인데? 뭘 지나가다 들러. 심란해서 온 거구만. 그런 거 없어. 내가 정인 씨를 붙잡을 자격이 있는지 그래도 되는지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음악 관둔 거 후회되냐? 미친. 나한테 언제 오든 설령 오지 않든 사랑만 하면서 살려고. 너 잘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엄청 흐뭇해한다. 유지호가 이정인을 사랑하더라고. 정말 맛있나 보게. 또 눈물도 떼올라 그런다. 구름이 구름을 만나면 큰 소리를 내듯이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 당신을. 구름이 구름을 갑자기 만나면 환한 불을 일시에 켜듯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잃어버린 내 길을 찾고 싶다. 비가 부르는 노래의 높고 낮음을 나는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지만 비는 빗길이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알려준다. 결국 이 둘의 사랑을 세상 모두가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떤 위기와 달콤함이 공존할지 우리는 다음 봄바람을 기다려봅니다. 끝으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